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유튜브 댓글로 엔더드래곤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요청을 해주셨는데 대포 얼음 마을만 써서 고급 이상 맵 깨기, 난이도는 이제 노빵꾸, 그리고 이제 실험실에서는 이제 큰 풍선 파괴랑 그리고 이제 공격 속도만 가능하고 프리미엄 스토어는 X 이렇게 해주셨고 요원은 사용 가능 이렇게 써주셨어요. 일단은 요청대로 미션대로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이제 모두 이제 비활성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은 공격 속도랑 큰 풍선 파괴 요것만 이제 활성화가 돼 있죠, 그쵸? 요것만 이제 활성화 시킨 상태고, 이제 대포 얼음 마을만 쓴다면은 이제 전문 빌딩은 이제 메인 딜러는 폭탄이 될 거니까 폭탄 사정거리 요거 이제 활성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능력이 뭐냐면 타워 업그레이드 비용이 5% 감소하고, 그리고 공격 속도가 10%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폭탄은 이제 검정 줄무늬 풍선을 이제 터트린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로 모든 폭탄이 이제 사거리가 두 배가 증가를 하거든요. 폭탄 사거리가 이제 두 배가 증가하는데 이건 이제 활성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스킬이라서 제가 이제 스킬을 쓰면은 잠시 동안 폭탄 사거리가 두 배 증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맵은 이제 고급 이상 맵을 깨라는데 좀 이제 미션이 좀 빡센 만큼 이제 좀 그나마 고급 난이도에서 쉬운 맵 마그마산 요 맵을 이제 깰 거고요. 블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작 현금이 없다 보니까 650원인데 폭탄 타워는 74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원은 써도 된댔으니까 요원을 한 마리를 이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거북이 종족 깔아주시고 1라운드를 버티도록 할게요. 1라운드 이렇게 버텨주시고 이제 740원이 모이면은 폭탄을 짓도록 할게요. 최대한 앞쪽에 맞춰서 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벌 수단이, 그러니까 이제 풍타디 자체에서 돈을 이제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돈을 좀 아껴 쓰던가 하나는 이제 돈을 벌어 쓰던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벌어 쓰려면 이제 농장이 필요한데, 돈을 벌려면은 이제 뻥튀기 시키려면은 농장이 필요한데, 지금 농장은 그 미션에서 이제 대포 얼음 마을만 쓰라고 하셨으니까 지을 수가 없고, 마을을 빠르게 지어 이제 돈을 이제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20원을 모아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원숭이 마을 1920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마을을 먼저 지어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거북이 타워가 되게 이제 효율이 좋아가지고 폭탄은 이제 거둘 뿐이고, 그쵸? 폭탄은 이제 겨우 이제 200킬 했다면 거북이 이제 600킬 넘었어요. 700킬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북이를 믿고 1900원까지 모아보도록 할게요. 1920원이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이쯤에 지어놓고 스타트를 또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부터 해주시면 돼요. 왼쪽에 3개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집속탄까지 820원. 이 맵에서 대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맵은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쵸?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 820원짜리 집속탄이라는 이 업그레이드는 거의 중앙 전체를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 폭탄 날아가는 게 이게 다 폭탄 터지는 거거든요. 거의 이제 맵 전체를 쓴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10원짜리 업그레이드도 이제 해주시고, 요거 오른쪽 업그레이드 3위협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이제 20라운드인데 20라운드까지 뭐 무난히 뗄 것 같고, 21라운드에 이렇게 분홍색 풍선이 나오는데 되게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폭탄이 못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켜보다가 다행히 잡았네요. 그럼 이제 미사일 발사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분홍색 풍선이 이제 빨라가지고 폭탄이 그냥 못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로드 스파이크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도 뭐 잡다 보니까 거북이가 다 때려줘서 그런지 쉽게 잡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24라운드인데 이제 로드 스파이크는 좀 아깝고 요원을 써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미어캣을 써서 깨도록 할게요.
뮤어캣은 한 이쯤에 한 이쯤에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여기랑 이쪽 타워에 이제 닿게끔. 그리고 이제 폭탄 타워를 하나를 더 달아주시고, 돈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지금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게 이제 막 저렴하게끔 마을 주변에다 이제 최대한 많이 지어놔가지고 그렇게 상대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요것도 집속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타워 이제 두 개를 두고, 지금은 이제 이따가 후반을 기약하기 위해서 마을을 하나를 더 지을 건데요. 1900원 이제 모아둔 다음에 마을을 짓도록 할게요. 마을을 왜 또 짓냐? 이 마을 업그레이드를 싸게 하려고 짓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을 업그레이드가 만 원이 넘어가요. 그걸 이제 다 업그레이드 해주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600원이고 오른쪽이 1080원인데 이렇게 이제 마을을 지어주시면은, 마을을 여기다 지을까? 마을을 지어주시면은 되게 싸지죠? 그쵸? 1080원짜리가 이제 100원 정도 싸지고, 이제 요것도 싸지고. 업그레이드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짓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000원을 모아야 돼요. 지금 이제 최종 미션은 4,000원을 지금 모아야 될 것 같아요. 4,000원을 모아가지고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이제 뭐 풍선 물량이 좀 나와도 할만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 40라운드에 이제 세라믹 풍선이 나와도 이제 이 타워가 이제 스턴을 걸어주니까 할만하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마을 업그레이드 좀, 이렇게 정글 드럼까지 요거 사거리 증가랑 이제 그 공격 속도 15% 증가하는 요거 깔아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2업을 맞춰주시고 900원 모인 대로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 3,000원 모아주시면 돼요. 이제 3,000원 3,285원까지 이거 이제 모아주셔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을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돈을 모아요.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이 마을 업그레이드만 좀 시키도록 할게요.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이 다음 라운드에 나오죠. 46라운드에 나오는데, 46라운드에 이제 미사일을 하나 발사를 해가지고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을 격추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스킬 써가지고 격추를 시키고 이렇게 스턴 걸어서 잡는 식으로. 이러면서 이제 1,800원을 최대한 빠르게 모아보도록 할게요. 1,800원을 빨리 모아놔야지 이게 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일단은 1,800원 모을 때까지 좀만 더. 1,800원 모여라! 모여라! 됐다. 되자마자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이제부터 돈이 좀 잘 모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요새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폭탄 타워를 좀 더 늘리도록 할게요. 뭐 이제 터뜨려 주시고, 아 터지네. 다행이다. 요거 이제 3,285원짜리 요거 두 개만 설치를 해준 상태에서 요거 12,900원짜리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그냥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때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대한 지금 빠르게 마을 업그레이드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타워를 왕창 늘리는 식으로 갈 거예요. 현재 55라운드 이제 반 넘은 지 좀 됐죠. 그쵸? 12,900 이번 라운드에 뭘 됐네.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요거 캐모 업그레이드까지 해줄게요. 이 스파이 미어캣이 있는데 왜 캐모 업그레이드 해주냐면 스파이 미어캣이 범위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 안쪽에 지은 이제 타워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 스캐너 요거 해주고 이제 공간 차지하는 스파이 미어캣도 팔아주시고 마을도 이제 효과를 다 했으니까 팔아주시고 이제 이 상태로 깨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은 4,000원을 모아서 요거를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를 하나만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폭탄 타워를 조금씩 늘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거북이도 이제 슬슬 팔아주시고 이 얼음 타워를 여기다가 짓도록 할게요. 들어가죠. 이제 얼음 타워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4이업 할 거예요. 4이업 왼쪽 4개 왼쪽 4번째 거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비용이 되게 비싸요. 7,000원이야 7,000원. 그리고 다음 업그레이드는 또 6,000원을 더 내야 돼. 이 상태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풍선이 물량으로 나오면은 이 얼음이 좀 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얼음이 잘 얼리고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물량으로 나오는 라운드가 되게 많거든요. 풍선 그 잔풍선들이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면서 일단은 이제 6,400원을 더 모아야겠죠. 6,480원 요거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탄을 엄청 늘릴게요. 엄청 많이. 65라운드 빨간색은 이렇게 터트려주시고 그리고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다 됐죠. 얼음은 얘 하나면 충분하고요. 이제 요 245 폭탄타워 요거 엄청 지어주시면 돼요. 미션이 좀 빡세가지고 약간 이제 진짜 최적화를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맵 선정을 좀 잘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뭐 폭탄들이 이제 막 좀 때리기 편하니까 이 맵으로 정했고요. 약간 일자 맵이었다면은 일자 맵을 내가 골랐다면 이제 아이스 타워를 위주로 좀 지어줬을 것 같아요. 아이스 타워를 좀 더 빠르게. 지금은 이제 마을까지 먼저 짓는 여유가 좀 있었으니까 마을보다는 이제 아이스 타워를 좀 더 빠르게 지었을 것 같아요. 약간 맵이 일자 맵이었다면. 그래도 이제 깰지 못 깰지는 좀 미지수긴 한데 지금도 지금 85라운드 좀 빡셀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타워를 짓도록 할게요. 76라운드죠? 76라운드에 이렇게 물량이 방금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제 아이스 타워가 다 얼려가지고 이제 금방 녹은 것처럼 보이죠? 여기 마을 사거리가 안 닿? 닿네. 깜짝 놀랐네. 어? 마을 사거리 안 닿나? 여기까지 마을 사거리 된다고 돼 있는데 아, 얘 마을 사거리 안 닿네. 안 닿았네. 아, 이거 마을 사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 무의식적으로 짓다 보니까 여기 사거리가 안에 지은 줄 알았거든요? 뭐 버그인가? 뭐지?
이게 보시면 판매가가 5,500원이잖아요. 여기 끝에 지은 건. 근데 나머지는 이제 4,900원이에요. 제가 지금 한 600원 손해보고, 손해보면서 지었네. 근데 이제 되팔기 하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 야, 이거 버그인가? 마을 사거리가 이렇게 있잖아. 지금 마을 사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마을 범위가 안 닿았어요. 이거 버그 아니야? 마을 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 뭐 600원 날린 셈 치고 그냥 깨도록 할게요. 되팔면은 더 손해를 보니까. 현재 라운드 이제 80라운드 거의 다 왔죠? 여기도 마을 사거리가 안 닿네. 현재 미사일 11개가 있고요. 미사일 11개가 있고. 어휴, 버그 좀 빡센데? 마을 사거리 버그 좀 빡센데? 미사일을 좀 더 늘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슬슬 요거 이제 강한으로 좀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라인에 있는 애들은 강한 놈만 때리게끔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 나머지는 이렇게 처음 오는 거 때리게끔 설정을 해주세요. 너무 이게 앞에 있는 것만 때리면은 이게 좀 잔풍선이 나중에 많아가지고 잔풍선만 때리거든요. 현재 이제 84라운드죠. 폭탄을 이렇게 막 뒤에다 지어가지고 사거리가 얼마 안 닿아도 걱정 마세요. 어차피 이거 폭탄 사거리 늘리는 스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돈 거의 딱 돼있죠? 그쵸? 이제 85라운드인데 한 200원 남기고 이렇게 알맞게 다 지었네요. 일단은 스타트를 이렇게 좀 약간 천천히 게임을 진행할게요. 마지막 라운드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깼나? 깼나? 깬 것 같은데? 아닌가? 못 깼나? 미사일 한 번 더. 아, 깼네요. 깼네요. 와, 이번 미션 좀 빡셌다. 이번 미션 좀 빡세는데 일단은 뭐 미션대로 이제 클리어는 했죠. 그쵸? 대포 얼음 마을하고 이제 요원타워까지 써가지고 클리어하긴데 드디어 깼습니다. 이거를. 와, 이거 좀 힘들다. 약간 지금 이거 게임은 18분 했는데 진이 다 빠졌네요. 아, 일단 어쨌든 이제 공략은 했고요. 미션 내주신 대로 이제 클리어를 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